우리가 위로 갈게요. 위, 자, 위로 가서 그림을 또 봅니다. 자, 요렇게. 자, 요렇게. 자, 위까지만 요렇게 합니다. 자, 아까 여기가 뭐였냐면, 여기 식도였죠? 자, 여기 식도였고, 이게 25cm짜리 식도였다. 자, 그러면은, 이 위는 좀 복잡해요. 자, 사실 요 입에서부터 입의 구조에서 요까지는 되게 간단한 구조지만은 위의 구조는 음식이 이제 음식이 내려왔으니까 첫 번째 위는 자, 위의 역할을 내가 적습니다. 위는 가장 먼저 음식을 저장하는 공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. 모든 음식을 저장한다. 자, 첫 번째 모든 음식을 저장하고 두 번째 이 저장된 음식을 뭘 만드냐? 죽을 만든다. 죽. 자, 우리가 카임이라 해서 반유동성 액체를 만드는 거예요. 자, 반유동성 액체를 만드는 게이 죽인데 이 죽은 덩어리를 뭐로 만든다? 죽으로 만든다. 그죠? 모든 거는 위에 들어오면 뭐로 바뀌어요? 죽으로 바뀐다. 자, 요렇게 적어 놓고 위는 자 위의 구조는 요 위에 바로 위에 있는 거를 우리는 분문이라고 부릅니다. 분문. 남대문, 그다음에 동대문처럼 분문. 이 밑에 있는 문을 무슨 문? 유문. 자, 위는 아래 위로. 자, 위는 아래 위로 분문하고 유문하고 두 개가 있다. 자, 그다음에 이 분문 밑에 분문에 요요 걸치는 것을 여기에 요 끝에 요 밑에 보면은 여기 식도니까 하부 식도 관략근이 있겠죠 당연히 자 관략근이 있습니다 자 관략 하부 식도 관략근이 있는데 이 식도에 있는 이 연동 운동은 자 연동 운동이 어느 정도 운동이냐면 제가 빨간 글씨로 적을게요 여기다가 다른 거하고 달라 가지고 강력한 연동 운동이다. 무슨 얘기냐면 이 하부식도 관략근 여기 내려 음식이 내려오면은 식도로 내려오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자 아직 위에 도착을 덜 했어요. 위에 덜하고 음식을 먹다가 여러분이 자 만약에 갑자기 일어서 가지고 뛴다. 아니면 뭐 걸어 댕긴다도 음식이 그다음에 여러분이 넘어졌다. 음식을 넣다 넘어지거나 음식을 먹다가 막 이렇게 이런 빵을 먹으면서 막 들고 뛰어도 절대로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아요. 이 연동운동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얘를 무조건 밑으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. 음식을 밑으로 내리는 연동운동이 식도는 엄청나게 강합니다. 그래서 딱 내려오면은 내려오는 순간 위에 있는 분문이 문을 탁 잠가버리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나서 멀고 나면 서기를 해도 음식은 절대로 안 쏟아진다. 그 다음에 이 밑에 유문도 차가닥 하고 문을 잠그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이 안에서 저장을 하고 죽을 만들어 버린다, 전부 다. 자, 그리고 위에 들어오면은 제가 빨간 글씨로 적을게요.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. 모든 음식을 뭐 한다? 살균시켜 버린다. 살균이 아니고 멸균을 시켜 버린다. 여러분, 살균은 하고 멸균은 다르죠? 자, 살균은 좋은 균은 놔두고 나쁜 균만 죽이는 거고, 멸균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. 위에서는 뭐, 무슨 작용? 멸균 작용을 한다, 그냥. 멸균 작용. 그래서 우리가, 자, 손에 피자라든가 빵을 먹으면은 손에 묻어 있는, 손가락에 묻어 있는 균을 다 먹게 되죠. 먹게 돼도 우리가 살수 있는 거는 멸균 때문에 살수 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유산균을 먹으면 좋은 균을 먹는데도 위에서 다 죽어버린다, 전부 다. 멸균 작용. 무슨 얘기냐면은 pH로 다 죽인다. 2에서 2.5. 자, 죽입니다. 위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, 이제 한 50분 동안 지금 벌써 아우, 벌써 30분이 갔네. 자, 20분 동안에 위, 췌장 여기 담낭까지 다 가야 되는데. 자, 그리고 이 위에는 자 이렇게 근육이 있죠 이렇게 근육이 있습니다 위에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에는 전부 다 이런 샘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샘들이 쫙 들어 있어요 자 샘들이 있고 이 근육 앞부분에 자 샘과 이 근육 사이에
여기에 여기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 위샘이라는 것이고 위샘 앞부분에 뭐 위샘 앞부분에 다시 정리합니다. 이렇게 위샘이라는 거고 위샘 바로 앞부분에 또 뭐냐면은 위세포가 있겠죠. 자, 위에 세포가 점막 세포가 있겠죠. 이위 점막 세포 앞부분에 또 뭐냐면은 위에 있는 이배양 세포라고 또 있어요. 배양 세포. 자, 위 배양 세포가 있고 위 세포가 있고 위샘이 이렇게 나 있어요. 자.